안녕하세요, 도끼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여름 음료죠. 피치 딸기 피지오를 그려볼 텐데 여러분도 한번 시원하게 같이 그려볼게요. 먼저 캔버스를 생성을 해줄 텐데요.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너비 3000에 높이 3100에 캔버스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픽셀로 설정할 때는 DPI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색상 프로필은 P3 해서 바로 창작을 눌러서 캔버스를 생성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용해 볼 팔레트인데 이런저런 색을 막 순서 없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 드릴 때는 깔끔한 팔레트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리면서 사용했었던 팔레트는 사진으로 불러와서 오른쪽 상단에 두고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케치를 한번 해볼까요? 색상은 무난하게 검은색으로 하셔서 펜은 서예에 가시면 모노라인이라는 펜이 있습니다. 스케치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컵에 라인 하나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킥쉐입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서 쭉 하고 있으면 원이 생성이 되는데 손가락을 갖다 대면 원이, 정원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요거의 위치는 가운데에 놔주면 되는데 캔버스 가운데요. 변형 모드에 스냅을 누르고 말 그대로 스냅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에 딱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쯤에다가 내려줄까요? 계속해서 변형 모드에서 균등에 두시고 사이즈는 좀 줄여줄게요. 한 요 밑바닥 크기가 될 만한 정도의 원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자유 형태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자, 저는 이 정도로 해서 홀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음료의 윗부분에 타원을 만들어 줄 텐데 아래 그렸던 타원을 복제를 하나 해주시고요. 변형 모드로 위로 스냅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쭉 올려주세요. 물론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균등으로 조금만. 근데 여기서 간단한 미술 상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이 컵을 살짝 내려다보는 위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높이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원이 더 많이 보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윗부분은 필연적으로 이걸 똑같이 복제를 했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덜 보여야 정상입니다. 살짝이라도 덜 보여야 이게 약간 원근감이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좀 더 만약에 하나 더 그린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보다는 덜 보여야 맞겠죠. 밑에가 제일 잘 보이고 그 다음 잘 보이고 얘가 덜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 미술 짧은 지식을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그림의 퀄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거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모노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슉 해서 이렇게 홀딩하고 있으면 퀵쉐입이 활성화되면서 직선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는 좀 더 윗부분이 더 컸으면 좋겠거든요. 균등으로 놓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또 다시 그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할게요. 아래쪽 타원을 조금만 줄여줄게요.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원하는 비율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려주시면 돼요. 이 정도면 딱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컵 밑부분도 약간 두껍게, 두께감 있게 스케치를 해줄 텐데 밑부분 스케치했던 타원을 복제를 해주고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편의상 스냅은 꺼주고 자석만 키도록 할게요. 자석은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두께를 한 이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컵 밑바닥에 뒷부분 스케치는 어차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선택툴로 직사각형이 된 상태에서 쭉 해서 딱 가운데, 타원의 가운데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레이어에 가서 누르면 나오는 레이어 메뉴에서 지우기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뒷면은 필요가 없겠죠. 선택툴로 직사각형으로 해서 레이어 메뉴에서 지우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됐는데요. 이 스케치를 다 합쳐주기 전에 이 윗면은 저희가 나중에 약간 두께를 표현하기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윗면 얘 있잖아요. 얘는 하나 복제를 해서 잘 보관을 해둘게요. 복제해서 맨 위로 올리고 나머지 스케치들은 다 합쳐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컵 모양의 스케치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이거 여분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이 윗면 타원부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후반부에 가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명을 컵 전체를 스케치한 레이어의 레이어명은 그냥 스케치라고 해줄까요? 그리고 위에 거는 탑이라고 해주겠습니다. 탑 타원. 자, 그러면 스케치가 완성이 됐고 여기에 라임을 하나 올려줄 텐데 스케치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나린더 펜으로 이런 식으로 요 라임의 안쪽 부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임도 하나
라임의 바깥쪽 타원을 복제를 한 다음에 변형 모드로 균등을 둔 상태에서 그래서 좀 두께감이 느껴지게 스냅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 왜곡을 넣어서 뭐 좀 더 정밀하게 맞춰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바깥쪽, 이 라인 바깥쪽 선 있죠? 이걸 하나 복제를 해서 얘는 자석을 변형 모드에 스냅에 자석을 켜고 오른쪽으로 좀 지우개로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렸던 라임 스케치 선들은 다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임 스케치의 레이어명은 라임이라고 해줄까요? 자, 컵, 라임, 그리고 탑 하나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채색을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채색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스케치의 레퍼런스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색상을 다 채운 후에 더 디테일을 이렇게 더해가는 식으로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의 첫 번째 색상으로 할게요. 채색할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줄까요? 스케치 레이어 밑에다가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스케치 레이어를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레퍼런스로 해줍니다. 이거를 레퍼런스로 이제 채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생성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팔레트의 첫 번째 색상을 가져다가 끌어주세요. 보시죠. 딱 여기에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뭐 새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색상은 팔레트의 두 번째 색상으로 그래서 이 윗부분에 컬러 드롭으로 채워주세요. 다 이렇게 각각으로 윗부분, 컵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새 레이어 생성해서 이제 여기 컵 밑부분이 되겠죠. 색상은 세 번째 색상입니다. 이렇게 기본 채색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지금 배경이 너무 하얗기 때문에 이 색상이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배경에 색상을 넣어줄 텐데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배경이니까 레이어 맨 밑에 둬야겠죠. 이 레이어명은 배경이라고 해줄까요? 그래서 팔레트 왼쪽에서 네 번째 색상입니다. 배경 레이어에다가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뭐 아예 하는 김에 지금 레이어 다 정리를 해버릴까요? 자, 맨 밑에 부분 채색한 거는 컵 바닥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몸통은 컵, 위에는 컵 뚜껑?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배경 레이어를 채웠을 때 아까 이 스케치가 레퍼런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외하고 다 채워졌거든요. 스케치 레퍼런스를 잘 풀고 배경을 다 꽉 채워주겠습니다. 라임도 그냥 기본 색상을 넣어줄까요? 자, 이제 레이어 순서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라임은 컵 밑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라임. 그리고 라임 스케치를 눌러서 이거를 이제 레퍼런스로 두고 이 라임에다가 색상을 가져다가 칠해주면 되는데 밝은 부분부터 만져줄까요? 팔레트의 다섯 번째 색상입니다. 자, 라임 스케치가 레퍼런스로 된 상태에서 이 컵 밑에 있는 라임 레이어에다가 이런 식으로 채워줍니다. 지금 여기가 안 보이는데 컵 뚜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컵 뚜껑은 밑으로 내려서 라임 밑쪽으로 갖다 둡니다. 그러면 레이어 순서가 컵, 라임, 컵 뚜껑, 컵 바닥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라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안쪽을 계속 채워줄까요? 팔레트의 여섯 번째 색상으로 그리고 라임의 바깥쪽도 팔레트의 일곱 번째 색상으로 그러면 스케치를 한번 꺼보면 빈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라임 스케치했던 레이어를 복제를 해서 내린 다음에 위쪽 라임 레이어는 꺼줍니다. 복제된 레이어만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얘를 이렇게 알파 채널 잠금을 해줍니다. 두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긁어도 되고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알파 채널 잠금을 해주고 얘를 그냥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 선에다가 이제 갖다 부어주면 되는데 보셨나요?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색칠을 해줘도 되고 저는 라임 레이어만 원하는 레이어만 활성화를 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나오죠. 자, 이 검은색 스케치 라인을 알파 채널 잠금을 해서 채색을 해주고 있어요. 채색이 됐으면 얘는 합쳐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채색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디테일을 넣어줄 텐데 자, 제일 중요한 몸통부터 갈까요? 컵이죠, 몸통. 레이어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 채색을 하면 이 채색이 컵 바깥에를 빠져나가질 않아요. 일단 스타벅스 음료를 잠깐 불러와 볼까요?
자,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뭐 스플릿 뷰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프로크레이트 안에서도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스패너 모양 누르고 캔버스에 가서 레퍼런스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미지로 해서 이미지 불러오기. 이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미지인데, 이 채색을 단순화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단순화했을 때 여기가 밝고 여기 밝고 여기 밑에 좀 밝고 여기 조금 채도 높은 분홍색이 있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화해서 채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컵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컵에 클리핑 마스크를 했어요. 선택 툴에 올가미로 채색을 해줄게요. 조금 신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가미 툴을 채색에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급과 초급을 가르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옆에 밝은 부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밝은 부분 이미 색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 팔레트 왼쪽에서 두 번째 색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선택 툴에 올가미 해두고 색상 채우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선택된 올가미 선택 영역이 색상이 지금 현재 색상이 채워집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정확도 있게 그린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채우고 나중에 블러로 다 합쳐줄 겁니다. 계속해서 올가미 툴로 대략적으로 이거를 관찰을 해서 색상을 채워주는 거예요. 밑에 부분도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색상으로 비춰주고, 그 다음에 약간 채도 높은 빨강을 팔레트 두 번째 줄의 왼쪽에서 두 번째, 네, 정말 대충 채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줄의 첫 번째로 전체적인 흐름만 보면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색상이 메인으로 보인다,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채워주시면 돼요. 여기도 쪽도 좀 밝게. 저랑 똑같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랑 똑같은 건. 가운데에도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칠한 다음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클리핑 마스크 했던 얘는 컵하고 합쳐주세요. 눌러서 나오는 레이어 메뉴에서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컵은 알파천을 잠금을 해주세요. 그래야 섞었을 때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질 않아요. 왼쪽 위에 효과에 가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 쭉 색상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 흐림 효과 정도는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컵 자체는 됐고요. 자, 이제 컵 밑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유리 재질이나 나중에 이 위에 얼음도 그릴 텐데, 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림을 이런 걸 그릴 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걸 유리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유리의 성질은 그냥 다 반사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이 밑바닥이 자체는 유리 자체는 어떤 색이 없다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 팁은 그냥 보이는 색상을 그대로 다 찍어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컵 바닥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 크게는 뭔가 이렇게 창같이 생겼네요. 뭐 이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고요. 일단 보니까 얘가 너무 밝네. 이거보다 좀 더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팔레트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색상이 선택한 다음에 컵 바닥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컵바닥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색상은 팔레트 두 번째 줄의 네 번째 색상입니다. 일단 다 칠해주세요. 브러쉬는 뭐 계속해서 모노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을 두 가지 색상으로만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브러쉬를 좀 바꿔볼까요? 페인팅에 가시면 둥근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둥근 브러쉬로 약간 밝은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줄 텐데, 팔레트 두 번째 줄의 다섯 번째 색상으로 칠해주고, 이쪽도 조금 밝은 것 같아요. 너무 꽉 누르면 정말 진하게 나오거든요. 살짝만 어느 정도 그라데이션이 느껴질 수 있게. 그 다음에 제일 밝은 부분 여섯 번째 색상입니다. 두 번째 줄 여기도 살짝 넣어줘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위쪽도 밝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쪽이 단순화해서 컬러픽을 해서 약간 뭐 디테일을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도 살짝 밝으니까 여기에 뭔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죠. 요거는 아예 깔끔하게 선택 툴의 올가미로 제일 밝은 색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올가미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쪽 부분에는 살짝 분홍색도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색상으로
여기 살짝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팔레트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색상으로 밝은 부분 바로 옆에 약간 어둡게 해줘서 뭔가 정말 빛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정도에서 여기는 멈추도록 할게요. 자, 이 라임도 어느 정도 좀 디테일을 살려줘 볼까요? 자, 라임도 보면 가운데 이렇게 해서 쭉쭉 밝은 부분이 이제 뻗어 나가게 되거든요. 라임 위에 세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해준 다음에 이 밝은 색상 있죠. 팔레트로 치면 맨 윗줄에 다섯 번째 색상입니다. 둥근 브러쉬로 여기 라인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위치가 살짝 틀렸다 싶으면 네, 옮겨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픽셀 유동화로 살짝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픽셀 유동화에 꼬집기로 값을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꼬집기도 눌러보고 결정도 한번 눌러서 네, 뭔가 약간 떨리는 듯한 느낌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선들도 새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을 하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이 가운데를 관통하는 뭔가 이런 선들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픽셀 유동화로 꼬집기로 한번 크기를 한 30%, 값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약간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라임을 보면 이 안쪽으로도 막 엄청 선이 많이 보이거든요.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클리핑 마스크 하신 다음에 모노 라인으로 해줄까요? 이거를 디테일 있게 막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 정말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암무선이죠. 예, 암무선이나 나뭇가지를 그린다. 아니면 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조금 픽셀 유동화로 결정에 크기 31, 압력 46, 왜곡 89. 이 값은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꼬집기도 한번 눌러서 살짝 꼬집어주고요. 가운데 부분도 더 꼬집어줬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라임은 클리핑 마스크로 표현해줬던 부분 있잖아요. 이 세 개만 다 합쳐줄게요. 자, 이제 라임의 명암도 이쪽 부분 살짝 어둡게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컵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라임만 한번 불러볼까요? 뒤에 배경도 켜고요. 그래서 이 밑에만 조금 어둡게 라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라임에 클리핑 마스크가 되거든요. 라임 레이어를 꾹 누르면 라임만 남고 다 꺼지니까 배경까지만 켜서 작업을 해줄게요. 그러면 방금 생성된 새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팔레트의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 셋, 여섯, 일곱 번째 색상이네요. 이제 새로 생성한 레이어의 레이어 모드는 곱하기로 두신 다음에 브러쉬는 둥근 브러쉬로 하겠습니다. 둥근 브러쉬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세요. 너무 힘 눌러서 꽉 다 채워버리면은 아예 어두워지기 때문에 약간 강약을 조절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보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우개로 슉 지우는 것도 예, 그리기의 일부예요. 소프트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 지워졌어요. 자, 이제 컵의 디테일을 살려줄 텐데 이 기포를 살짝 표현해 볼게요. 컵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이름을 얘는 작은 기포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컵에 이걸 하나하나 그리려다가 그러면 날 셀 것 같아서 제가 브러쉬를 만들어서 공유를 드렸어요. 영상 소개글 있잖아요. 영상 더보기 누르면 나오는 소개글에서 링크 타고 가시면 이 두 브러쉬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팔레트와 함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러오면 작은 기포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색상은 제일 밝은 색상으로 자 레이어 무드는 작은 기포의 레이어 무드는 스크린으로 두신 다음에 색상은 두 번째 줄에 일곱 번째 색상으로 하고 작은 기포들을 그려줄 거예요. 브러쉬 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로 해줬거든요. 자 손목에 힘을 빼고 힘을 덜 주면 좀 더 작게 표현이 돼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고 얘는 큰 기포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크린으로 레이어 모드는 둡니다. 브러쉬는 이제 큰 기포로 바꿔서 크기는 약 10%로 해서 어차피 랜덤한 브러쉬이기 때문에 작은 기포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소프트 브러쉬로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큰 기포가 너무 선명해서 이상하다 싶을 때는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살짝만 1, 2% 정도만 흐리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기포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컵에 이제 명암을 조금 표현해 볼게요. 사진에도 보면 이쪽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쭉 있고 그 하이라이트를 하기 전에
명암을 조금 더 맞춰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컵 아래 부분에 요렇게 이제 타원형 비슷하게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고, 여기도 살짝 어둡고, 여기도 이제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 위주로 명암을 넣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컵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약간 어둡게 표현할 거기 때문에 레이어 모드는 곱하기로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요 밑에부터 갈게요. 팔레트 첫 번째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 툴로 올가미로 어둡게 될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대략적으로 해도 돼요. 어차피 어떻게 해줄 거다?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흐리게 해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팔레트 두 번째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해서 선택 툴로 올가미로 살짝만 해줄까요? 그리고 이쪽도 살짝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팔레트 첫 번째 색상. 이 상태로 이 녀석을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일 수 있도록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약간 이쪽을 더 밝게 여기를 조금만 더 어둡게 해줄게요. 자, 한번 이렇게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먹인 친구는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곱하기에 두신 다음에 팔레트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색상입니다. 올가미로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색상을 맞춰줄 수도 있겠죠. 아래 레이어와 병합. 자, 컵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이번에는 살짝 여기 이렇게 밝은 부분을 해줄 텐데, 팔레트는 두 번째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번째 색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얘도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흐릿하게 하고, 얘 불투명도를 조정해 줄수 있겠죠. 그리고 합쳐줍니다. 자, 이 컵의 전체적인 명암을 한번 잡아줄 텐데, 일단 여기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거를 살짝 표현을 해줄게요. 큰 기포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색상은 첫 번째 줄에 세 번째로 하시고, 요 레이어의 레이어 모드는 스크린으로 해줍니다. 브러쉬는 둥근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쭉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을 직선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엔 에어브러쉬에 소프트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옆쪽도 더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밑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 경계면도 조금 더 밝은 부분을 표현해 줄 텐데요. 다시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한 다음에 이 레이어 모드는 추가로 두신 다음에 팔레트의 두 번째 줄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색상으로 정말 밝은 부분 있잖아요.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레이어 모드가 추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표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상태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부드럽게 주고, 너무 금속 같기 때문에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밝은 부분을 표현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료의 맨 윗부분의 디테일을 좀더 살려줄 텐데요. 컵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테두리 부분, 두께가 있는 부분을 그려줄게요. 두께를 그릴 때는 아까 저희가 여기 탑 타원이라고 남겨둔 이 스케치 타원 하나 있잖아요. 이탑 타원 레이어하고 원래 그렸던 스케치를 이렇게 다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탑 타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변형 모드를 눌러서 자석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밑으로 두께만큼 살짝 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탑 타원하고 이 스케치 있죠? 요거를 합쳐줄게요. 그러고 나서 이 스케치를 다시 눌러서 레퍼런스로 둘게요. 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스케치 레이어 밑에 가야겠죠? 혹시 클리핑 마스크가 자동으로 되면 풀어주고요. 컵 윗부분이라고 해줄까요? 컵 윗부분을. 자, 그러면 이 스케치 레이어가 그 레퍼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색상으로 팔레트 두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색상입니다. 두께가 있는 부분을 혹시라도 이렇게 꽉 차면, 꽉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컬러드롭 인계값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서 바로 떼지 마시고 누르고 있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만 딱 차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채워주세요. 자, 이제 스케치 레이어의 레퍼런스를 풀어주고요. 스케치 레이어도 안 보이게 꺼줍니다.
자, 요거는 약간의 관찰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두께가 있는 부분 위쪽은 좀 밝을 거고 밑에는 이제 반사되는 것 때문에 약간 어둡게 표현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컵 윗부분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브러쉬는 둥근 브러쉬로 할게요. 팔레트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색상으로 어둡게 표현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채색을 해줍니다. 쪽으로도. 그리고 이 라임이 들어간 부분은 이제 컵 뒤편으로 안 보여야 되니까 지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뭐 지워도 되고요. 좀 더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자 라임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라임을 누르면 나오는 레이어 메뉴에서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다시 컵 윗부분으로 가서 그래서 이 윗부분을 다 지워줍니다. 라임 부분만 예,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 밑부분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컵 윗부분에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가 된 부분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채색을 올려간다라는 생각으로 자, 어두운 부분 했으니까 하이라이트도 어느 정도 채색을 해 팔레트 두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색상으로 브러쉬는 계속해서 둥근 브러쉬입니다. 이쪽이 지금 굉장히 밝잖아요. 이쪽은 하이라이트가 살아날 수 있게 채색이 고르지 않게 된 부분도 살짝만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임이 여기서 이제 살짝 더 이 정면 앞부분이 더 잘 보이잖아요. 약간 쉽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라임 레이어는 모두 합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집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변형 모드로 왜곡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자석은 꺼줄게요. 자, 그러면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약간 더 눕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뒷부분 다시 좀 정리해줘야 되니까 눈을 다시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지워줍니다. 이제 여기에 얼음을 넣어줄 텐데 이 얼음이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얼음 자체는 사실 크게 색상은 없다고 보면 되고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색상을 다 반사를 하는 색상이에요. 컵하고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는 있겠죠. 지금은 이제 얼음이니까 네모난 형태가 될 텐데 이런 네모난 형태가 될 텐데 이 네모난 형태를 일단 잡아주고 이게 얼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네모난 형태 속에서 어떤 색상들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그대로 채색을 해주면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이게 얼음이다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아 여긴 무슨 색상이지 하고 어떤 색상을 찾아 나가면서 채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이 얼음은 사실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요거는 일단 얼음 1 색상은 자, 팔레트 세 번째 줄에 맨 왼쪽 첫 번째 색상입니다. 그래서 얼음의 기본 형태를 한번 잡아줄게요. 펜은 서해의 모노라인으로 계속 해주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사진이랑 똑같이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형태를 조금 다듬어 줄게요. 지우개로. 이렇게. 자, 이 형태에서 이 색상들을 찾아서 그대로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건데 팔레트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색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이라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커다란 색상들 있잖아요. 을 찾아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조금 어두운 색상 팔레트 세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색상입니다.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찾아서 그린다라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분 부분 기본 색상을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팔레트 두 번째 줄의 맨 끝에 아홉 번째 색상 이쪽 면은 보면 이 라임에 비춰가지고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노란색을 찾아서 그리려면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채우고 나중에 소프트 브러쉬나 다른 브러쉬들로 살짝만 겹쳐서 칠해줄게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얼음이 기본 채색이 됐고 이 경계면들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알파 채널 잠금을 하셔가지고 만화처럼 경계가 명확하면 안 되니까요. 색상이 안 들어간 부분들을 다 무언가로 색상을 채워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클리핑 마스크를 얹어서 채색을 할 건데 군데군데 비어있는 데가 있으면 채색이 안 되거든요. 빈틈이 없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얼음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합니다. 색상은 두 번째 줄에 여섯 번째 색상이죠. 그러면 채색이 훨씬 수월하죠. 여기에도 이제 윤곽을 따라서 여기보다는 밝진 않으니까 투명도를 살짝 낮춰줄까요? 여기로도 살짝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약간 좀더 어두운 빨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색상으로. 이미 색상은 충분히 많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색상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쪽에 이 라임에 비춰서 밝게 빛나는 부분을 해줄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 채색된 부분은 다 합쳐주고요. 아래 레이어와 병합해서 다시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이번엔 에어브러쉬의 소프트 브러쉬로 라임 색이죠. 팔레트 첫 번째 줄에 셋, 다섯, 여섯 번째 색상이네요. 또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 꽤나 괜찮은. 자, 이렇게 이제 명도는 큼지막하게 이제 다 잡아줬는데, 살짝 여기다 재질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이 살짝 노랗게 만들어졌던 부분은 다시 레이어를 합쳐주고요. 재질을 넣어주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브러쉬는 산업에 가면 뒤틀린 나무라는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레이어 모드를 추가로 두면 스크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팔레트의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색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발라주세요. 살짝 재질이 드러날 수 있게. 얘는 다시 합쳐줍니다. 역시나 이컵 이쪽으로는 얼음이 보이질 않겠죠. 이건 지워줄 텐데, 컵 레이어를 눌러서 선택을 눌러주고요. 선택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얼음에 가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지워줘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지우개로 이 부분을, 지금 이쪽이 너무 밝게 채색이 됐는데 일단 명도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레이어를 곱하기로 두고 소프트 브러쉬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얼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합쳐주겠습니다. 약간 대비가 강한 게좀더 얼음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를 살려주기 위해서 꼼수를 하나 알려드리면, 얼음 레이어는 일단 하나를 복제를 하고, 지금까지 그린 거를 효과에 가셔가지고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에 가서 여러 가지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감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 모양을, 이쪽이 밝은 부분이거든요. 밝은 부분은 밝게 올려주고, 이쪽은 어두운 부분이, 어두운 부분 밑으로 내려주고,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는 전반적인 밝기예요. 화면에 터치하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해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누르고 다시 효과를 눌러서 나옵니다. 일단 이 얼음에 너무 심취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모든 그림의 구성물을 다 넣고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올려주는 게 좋으니까, 얼음은 이 정도로 하고, 이 효과를 준 거는 다시 합쳐주고요. 경계가 명확한 부분은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살짝 주면 되거든요. 하나 복제를 하고요. 위에 있는 레이어에만 알파 채널 잠금이 된 상태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흐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군데군데 흐르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우개로, 소프트 브러쉬로 군데군데 지워줘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레이어는 합쳐줍니다. 여기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뒤에도 얼음 하나 더 그려줄 텐데, 뼈니까 얼음 1 레이어 밑에 레이어 하나를 생성을 해주고, 레이어명은 얼음 2. 그다음에 얘의 베이스 색깔은 초록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서예의 모노라인으로 하시고, 대략적으로 얼음이 여기가 조금 깨지긴 했는데, 우리는 완성된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직사각형이겠죠. 안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선 영역이 닫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나중에 색상을 채웠을 때 캔버스 전체에 색상이 차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 면은 이걸로 다 채워줄까요?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안 차잖아요. 컬러들의 인기값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해주면 좀더 깔끔하게 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윗부분은 팔레트 세 번째 줄에 왼쪽에서 네 번째 색상으로 채워줄까요? 이 부분도 나중에 알파 천을 잠금을 해서 더 깔끔하게 채워줄게요. 자, 이쪽 부분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런 색상이 보이기 때문에. 자, 다시 이 얼음투는 알파 천을 잠금. 누르면 나온 메뉴에서 알파 천을 잠금을 한 다음에 뚜껑을 전부 이 색상으로 채워줍니다. 자, 알파 천을 잠금은 다시 풀어줄게요. 자, 컵 밑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네. 자, 이 얼음의 포인트는 여기 이렇게 부서진 부분이거든요. 팔레트 두 번째 줄에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색상입니다. 알파 채널 잠금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파먹었잖아요. 색상을 채워줘도 잘안 채워지네요. 그리고 이 윗부분으로 살짝 빨간색도 보이네요.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색상입니다. 알파 채널 잠금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이쪽으로는 좀 더 밝은 부분이 살짝 보이네요.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색상. 브러쉬는 계속 모노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었네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어봅시다. 세 레이어를 생성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가진 제일 밝은 색상이죠. 흰색에 가까운 이 색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뭔가 사각형임을 암시하는 것 같은. 자, 얼음 색칠해줬던 거는 합쳐주고요. 알파 채널 잠금도 풀어줬습니다. 자, 이쪽 부분도 어색하니까 여기도 뭔가를 좀 채워줄게요. 팔레트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색상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 컵 안쪽 부분의 디테일을 표현해 줄 텐데 이 컵 뚜껑 레이어에 채색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컵 뚜껑 레이어에 세 레이어를 생성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 브러쉬는 페인팅에 둥근 브러쉬로 하겠습니다. 초록색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색상입니다. 이쪽으로 좀 더 밝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팔레트의 두 번째 줄에 우리가 가진 제일 밝은 색으로 이걸 살짝 여기 디테일을 살려주면 좀 더 현실감 있겠죠. 이쪽도 얼음을 지금 하나 넣어줄까요? 얼음 3이라고 해서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팔레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색상. 이 얼음 3은 사실 이 컵 윗부분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살짝만 어둡게 해당되는 컵 윗부분은 살짝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얼음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자 알파 채널 잠금을 하고 살짝만 팔레트 세 번째 줄에 맨 첫 번째 색상으로 윤곽 부분만 살짝 브러쉬는 둥근 브러쉬였네요. 디테일은 나중에 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컵 뚜껑 부분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잖아요. 색상은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색상으로 이 라임을 좀 더 살려줄까요? 라임의 밝은 부분을 자, 세 레이어를 생성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한 다음에 이건 스크린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이 같은 색상이죠. 라임 색상 첫 번째 줄에 다섯 번째를 해서 소프트 에어 브러쉬의 소프트 브러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면 얘는 다시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해주고요. 그다음 이 밑에 살짝 이렇게 라임이 보이잖아요. 투명하게 일단 라임을 하나 복제를 하고요. 얘도 여기에 컵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컵에 많은 것들이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는데 이 컵에 클리핑 마스크가 되는 순간 이쪽 이 밑에 있는 라임을 꺼볼까요?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보기 편하시라고 컵에 클리핑 마스크 된 라인만 이렇게 보여진 상태에서 얘를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흐리게 해주겠습니다. 원래 있던 라임은 켜주면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기포 같은 경우에도 작은 기포 레이어로 작게 해서 아니면 얼음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질감을 넣어줄 수 있겠죠. 두 번째 얼음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산업의 뒤틀린 남 브러쉬로 약간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언제든지 지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들 있잖아요. 아예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효과에 움직임 흐림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리 효과도 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디테일을 올려주는 겁니다. 아! 마지막! 그림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컵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한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녀석이죠. 클리핑 마스크는 풀어주고요. 왜곡으로 이렇게 한번 눕혀보세요. 겉받침 밑으로 와야겠네요. 일단은 곱하기로 두신 다음에 요거를 알파 채널 잠금을 하고 배경 색상으로 그냥 다 채워버릴까요? 네, 배경 색상으로 다 채웠습니다. 얘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주는데 지금 알파 채널 잠금이 돼 있기 때문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먹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흐림 효과를 주고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소프트 브러쉬로 지워도 보고 요거에 불투명도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브러쉬 좀 큰 걸로 해야 자연스럽게 밑으로 삐져나온 부분도 주로 간단하게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여름을 시원하게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 그리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